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의 개인적인 살아온 그 환경과 또 모든 여건과 성품들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보다 더 분석적인 언어로 그 의학적인 소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성전과 제사의식의 깊은 식견을 가지고 또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이전에 먼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오랫동안 분명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자주 사용하던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나 최소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세월을 동행하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들도 경험해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시 속에 그런 시편 기자의 그 한 사람의 성품과 인생의 여정들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7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32장 6절에 등장하는 낯익은 표현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세워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자신과 동시대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편 기자를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가장 큰 삶의 위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뒤를 따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생의 커다란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닥쳐왔고 지금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그만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나에게 괴로움이 닥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내게 고난이 닥칠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나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시려고, 나를 더욱더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위안을 구하고 또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6절 말씀 보니까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7절에서도 그는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78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엎드러지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의 영혼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또 즐거움을 허락합니다. 79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즉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온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계획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 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 깊이 울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 본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May my heart be blameless in your statutes. 겉모습만 잘 꾸미고 겉으로만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지만은 사람을 속이는 노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그럴듯한 언어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은 사람들도 알아차리겠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노래를 만든 사람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울림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노래들, 이러한 고백들이 그 사람 영혼 안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동일한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를 쓴다면 우리들 영혼의 진실된 고백들을 이렇게 시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면 과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혼의 정말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까지도 주님 앞에 기쁘게 열납되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묵상에서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과연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이 아침에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을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옛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렸던 시편 기자의 그 영혼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도 깊이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울림들도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도 그렇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영혼을 함께 울릴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짓 없고 위선 없고 부끄럼 없는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저희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저희들 안에 모든 부끄럽고 죄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순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빚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